가치 투자를 얘기하는데 웬 부부거리인가? 자, 곧 공개하겠습니다. 자, VVIP만 모신다. 저희 이 시간에는 시장의 그루들을 모셔서 여러분들의 긴 투자 인생에 걸쳐서 깊은 울림을 줄수 있을 만한 투자 철학과 원칙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치 투자 1세대의 뒤를 잇는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VIP 투자 자문의 최준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VIP 자산 운용인데 네, 제가 투자 자문 2018년에 투자 자문에서 자산 자산 운용사로 운용이 전환을 되셨죠. 했습니다. 자산 운용이시니까 규모가 네. 확실히 다르시잖아요. 지금 운용하고 계시는 규모가 지금 어느 2조 정도? 8천억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조요. 예. 와, 그럼 대표님이 한 종목을 사면 그 네. 종목을 상한가 가기도 하한가 가기도 할수 있을 아, 저희가 만한 그렇게 뭐 올려서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시네요. 예, 뭐 예. 처음에 제가 2003년도에 이 회사를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은 너무 감사하게 상당히 규모가 이제 그렇죠.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책임감도 무겁고요. 예. 아, 제가 그거를 자문사라고 얘기해서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VIP 원래 자산 투자 자문사를 운용. 워낙 오래 해서 아마 입에 익으셔서 그러셨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 시간에 모시는 분들은 굉장히 네. 많은 분들께 이제 취재를 해요. 어떤 분들이 요즘 시장에 구르냐, 선수들은 어떤 선수의 얘기를 듣고 싶냐. 그러니까 선수가 꼽는 선수, 대표 인물이 최준철 아우,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월요일 날 이채원 대표께서 나오셨고, 대표님이 가치 투자 한 1.5세대, 예, 제 1.2세대. 이천 사장님, 제 스승님이시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주는 이제 고베타인 성장주가 엄청 많이 오르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준철 대표께서도 워낙 가치 투자의 대표 인물이시기 때문에 작년 성장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작년은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사항이 있어서 사실 실물 경기가 좀 멈춰선 부분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더 꿈이 있고 그리고 약간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사업들에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작년에 약간 인종차별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아, 피부색이 다른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게 인종차별이잖아요. 이유 없이 네, 그러니까 차별되는 거. 구경제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좋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시장이었었습니다. 사실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이제 투자한 지가 25년이 됐는데 사실 뭐 그런 구간들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겪는 일인데 작년에 그 강도가 좀 더했었고 네. 사실 저희 고객들 입장에서도 상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마음이 힘든 부분이 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러셨군요. 네, 놀랍게도 이제 해가 바뀌면서 그 차별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작년에 뭐 철강화학, 조선, 건자재, 건설 이런 유들은 거의 쳐다도 보지 않는 섹터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뭐 이쪽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수에즈 운하가 배가 하나 막히니까 뭐 전 세계가 멈춰설 정도로 아, 실물 경제라는 게 이렇게 또 다시 살아나고 있고 존재하는구나.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맞물리면서 사실 올해는 그 인내에 대한 보답을 좀 받고 있는 시기고 좀 너무 가치 투자에 관심들이 없으셔서 이 성적표도 잘안 보시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상위권에 포진한 수익률 상위 펀드들은 대부분 가치 투자 계열들입니다. 이미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올해 들어서 나타나는 네, 올해 지표군요. 들어서 확연하게 달라졌고, 결국엔 뭐 백신이라든지 코로나가 좀 완화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머니가 먼저 선제적으로 사실 작년 주도주에서 조금 더 싸고 잠재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미 어느 정도는 이동을 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걸처럼 투자해라라는 말씀을 정말 피부로 느껴서 체감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다 오를 때 사실 다 오를 때, 다 떨어질 때 나도 떨어지면 마음고생을 덜한데 다 오를 때 나만 모르면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용감한 형제에게 뭐 하는 일은 다르지만 굉장히 이제 강한 그 동질감을 느껴서 인터뷰도 많이 찾아보고 아, 이랬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다린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제 그분은 이제 자기 멤버들을 이제 우리 애기들이라고 애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이제 저희 회사들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아줄 거라고 포기하지 않고 작년에 힘든 시기를 좀 견뎌와서 결국에는 뭐 용감한 형제도 인터뷰에서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이제 야 그거 이제 안 된다 맞아요. 포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인정을 받았고 자기가 보는 그 매력들이 이제 대중들이 알아주는 걸 보면서 군인을 넘어서 이제 대중들이 알아주는 걸 보면서 이제 인터뷰에서 뭐 봤지 이러더라고 카메라에다 대고 약간 올해 저도 좀 아유. 그런 기분이고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저희 개별 종목들의 성과들
거를 보면은 네. 다들 뭐 구시대 업종이라고 그랬지만 네네. 같이 실적 이렇게 나오지 실물 경제 아직 살아있지 약간 이런 좀 비슷한 그런 쾌감을 살짝 느끼고 있는 그럴 상황입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 주위의 소음에 네. 흔들리지 않고 네. 내 종목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주 투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가능하신 일인 것 같아요. 네. 가치 측정에 대한 고민, 가치주 컨셉을 어떻게 내는 건지 그래서 궁금한데 네, 예. 작년에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가치주를 가지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주위 성장주가 너무 정말 미친 듯이 오르니까 갈아타고 싶거든요. 네. 믿음이 없이는 그거는 계속 홀딩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가치주 컨셉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 컨셉을 어떻게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흔히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가치 투자하면은 뭐 성장주의 대척점에 있는 맞아요. 성장도 없고 그냥 네. 싸고 뭐 장부가 대비해서 싸고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이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실은 성장입니다. 성장이 가치의 개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만 누구나 들었을 때 성장을 떠올릴 수 있는 업종 그리고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향기를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손을 대지 않는 건 이미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업종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업종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과거에 화장품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건 내수 업종이고 더 이상 늘 수가 없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중국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성장이 없는 그냥 내수주라고 봤었고요. 그때는 가치주였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성과를 내고 성장을 눈에 띄게 보여주고 이게 또 상상을 자극하고 환상의 단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모레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때는 또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또 다른 그런 종목을 찾아서 새로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종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특정 구간, 그 특정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그 업종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오해에 의해서 그 성장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때 구간을 좋아하고요. 그걸 좋아하는 이유가 저희는 이제 미래는 알 수 없고 저희 인식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반드시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갈 수는 없다, 모든 일이. 그런데 그때 맞추면 돈을 벌고 못 맞추면 돈을 잃는다, 이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못 맞추더라도 돈을 잃는 양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고 맞추면 어느 정도는 좀 버는 이런 포지션을 계속 추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뭐 좀 섹터도 딱히 가리지 않는 것 같고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중소형주를 사고 그게 그 간극이 아무래도 그런 곳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본질적으로 성장을 안 보거나 실적을 안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를 나누는 것 또한 뭐 무의미하다 혹은 누가 이 개념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 차이를 뭐 이런 회의도 있어요 시장에서는요. 예, 뭐 저는 사실은 성장주라기보다는 네. 뭐 성장주라고 일반적으로 쓰니까 저희도 그 용어를 쓰지만 실제로 저희가 배격하는 종목은 모멘텀주입니다. 배격하는 종목. 네. 네. 그러니까 시세가 시세를 부르는 것들을 좀 조심하자는 입장이고요. 예. 대신 실체적인 성장, 눈에 보이고 좀 가시적인 성장을 하는 하지만 그게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그럼 뭐 언제 오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 경험으로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모른다는 걸 저희는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게 종목을 분산함으로써 20개를 분산을 했다. 그러면 그중에서 그 해에 뭐 4, 5개만 리레이팅이 되더라도 그렇죠. 다른 종목은 뭐 크게 빠지지 않을 만한 국면에서 사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이걸 장기적으로 반복하면 복리가 작용해서 최후에는 우리가 승자가 된다. 용감한 형제처럼 바치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장기적으로 온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단기에 뭐 높은 성과를 내고 여기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성과 자체가 훨씬 높다. 가치주 네. 투자자가 네. 그런 믿음을 그렇죠. 갖고 계시는 거예요? 버핏 같은 경우도 뭐 네. 주식 투자만으로 전 세계 뭐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올랐는데 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탁월한 분인 것도 있지만 네. 오래 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실제로 수명이 길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이 네. 50세에도 이미 뭐 엄청난 그 억만장자였지만 50세부터 그 이후, 지금 이제 90세신데 그때까지 벌었던 돈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리가 하더라고요. 제대로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밤에 잠을 편하게 자서 그런지 오래 사는 경향도 있지만 실제로 오래 살고 네. 거기서 그 복리를 최대한 향후에서 최종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아, 투자를 그래도 잠 설치지 않아가면서
그래도 편안하게 좋은 회사들이랑 같이 했다 이런 느낌을 남기고 싶은 게 사실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의 욕심일 겁니다. 네, 맞아요. 워런 버핏의 지금 부의 80%가 60세 이후에 벌어들인 돈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자,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작년에 성장주가 많이 오를 때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있었잖아요. 마치 2000년대에는 차화정이 있었다면 작년에는 IT, 전기전자,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고 그런 종목을 위주로 편입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이제 포트폴리오에는 그런 성장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적었었던가요? 작년에 어떤 종목군들이 포트에 가치 투자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이제 바텀업 분석을 한다는 면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섹터라고 하더라도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동차도 보면은 완성차부터 부품까지를 다 포괄하는 밸류체인이 있고 말씀하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지만 그 뒤에 서 있는 뭐 특히 저희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었는데 그 소재 쪽에서 성장이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 또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런 좀 숨어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보다는 그냥 완성 반도체 업체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종목들이 크게 그렇게 뭐 오버밸류 되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중에서도 반도체 소재 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뭐 삼성전자 못지않게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는 뭐 사실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하반기 때부터는 좋아지는 신호가 명백하게 보이고 있었었거든요. 맞아요. 뭔가 물건이 이미 하반기부터 조금씩 모자라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워낙 시선 자체가 그 뭐 온라인 뭐 언택트 이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좀 간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극도 작년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여서 사실 작년에 투자해놨던 뭐 화학 업종 이런 쪽에서 올해 수익률 기여도가 좀 컸었습니다. 뭐 스판덱스라든지 뭐 합성고무라든지 아, 네. 예. 지금도 상당히 그런 업황이 좋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가장 투자하기에 좋은 투자 적기인 가치주를 혹시 꼽아주실 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이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좋아 보이는 거에 아무래도 눈이 가게 돼 있고요. 그 몇 년간 소위 말해서 좀 쩔었던 이런 분야에는 별로 관심이 바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싸고 좋은 종목을 찾는 게 목표인데 좋은 종목이 뭐 쌀 리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좀 힘들었던 업종들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게 대중들한테까지 전파되는데 시간에 간극이 있습니다.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 간극을 잡을 수가 있고 뭐 화학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손해보험 업종이 손해보험. 예, 그 교집합 선상에 있지 않나 싶은 네. 게 최근 몇 년간 이제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적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고요. 그래서 아, 손해보험 업종은 안 돼. 뭐 더 넘어서는 금융은 안 돼. 네네. 이제 이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손해보험금도 올려주고 보험료도 올려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그런 어떤 프로드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치들도 나오게 되고 회사들도 자구책을 하고 경쟁도 좀 완화가 되고 다들 힘드니까요. 그러면서 좋아지는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거든요.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지금 손해보험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속한 업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과점되어 있는 시장이고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좀 별로였다고 얘기를 드린 것도 그냥 성장을 좀 못했다 뿐이지 과점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PR이 대부분 한 4배에서 한 6배? 그런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서 뭐 보험 청구가 좀 줄었다? 뭐 운전을 좀 덜해서 뭐 좀 좋아졌다. 사실 이걸 넘어서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업종이긴 하지만 예.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저는 손해보험 업종이 좋아지면서도 주가가 여전히 싼 그런 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무겁고 그런 만큼 주가가 막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크게 선호하지는 않으시는 이제 안타까운 업종이긴 게 하죠. 예, 무겁다라는 고 하는 것들은 네. 항상 저희가 그 순간에 투자할 때 심지어는 작년에 화학이라든지 다 그냥 무겁고 뭐 좋아지겠어 안 좋았잖아라고 하지만 다 저처럼 얘기했군요. 예, 그러고 아예 끝까지 저는 안 사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게 네. 또 아모레사르처럼 되게 가벼워지고 또 좋아지고 시세가 시세를 부르면 그때 가서 후회하고 예,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래서 한참 오른 다음에 사게 되면은
또 과열됐다고 생각하는 이제 공매도 하는 사람들이 네. 버티고 있거든요. 네. 차고 나서 얼마 있다가 공매도 세력을 만나니까 공매도가 너무 또 밉고 아... 뭐 이런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네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을 길게 가지고 가서 이 종목이 제 값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앞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가치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함정이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삶이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 유동 현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도대체 이 가치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기다리다가 죽는 건 아닌지 네. 도대체 가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라는 것 도대체 언제까지 예. 기다리라는 얘기냐? 아, 일단은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이 좀 다른데 네. 저는 20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네. 유명하시죠? 주식 동아리. 저는 그래서 네.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어리니까. 다른 분들보다 예, 훨씬 더 투자를 오래 하고 그러면 복리 효과도 훨씬 더 오래 누릴 수 있으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과외한 돈으로 모은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도 종목이 여러 개였고 네. 배당주 중심의 투자였고 네. 좀 제가 알만한 종목으로 투자, 소위 말하는 좀 무거워 보이는 그런 종목들로 투자를 했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였어요? 2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뭐 롯데칠성, 뭐 현대백화점, 뭐 오리온, 뭐 이런 거였습니다. 약간 이마트.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와 비슷한 워런 버핏을 흉내 내면서 시작을 한 그러니까 거니까요. 맞죠. 예, 코카콜라 뭐 이런. 코카콜라는 뭘까 이런 걸로 흉내를 냈는데 그랬군요. 뭐 다행히 제 성과가 괜찮아서 좋았어요. 제 믿음이 이제 커지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기질적으로 네.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어느 순간 뭐 3조 가까이 되는 자금 운영하면서 분산도 하고 배당주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네. 원래 저는 그런 게 좋았었고요. 네.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오늘 뭐 부부걸이 이제 제목인데 네, 네. 이제 걸그룹을 키우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똑같은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뜰까 과연? 나도 삶이 유한한데 나 죽고 나서 뜨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말로 표현은 못 하시겠지만 암묵적으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는 조치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뜰만한 애들을 선발을 하는 거죠. 네.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네. 외모도 되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뜰만한 자질을 갖춘 그게 없이 뜨면 뭐 떠도 사실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거잖아요. 일단 멤버 구성을 충실히 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좀 추세가 그 걸그룹 멤버들 숫자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누가 뜰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분산을 하는 분산 겁니다. 투자. 예. 네. 그래서 걸그룹도 보면 멤버들이 일제히 한꺼번에 걸그룹의 이름으로 뜨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먼저 뜹니다. 뭐 에이핑크는 정은지가 먼저 떴고요. 뭐 그 걸그룹 전문가 같은데. 그리고 뭐 걸스데이 같은 경우는 해리가. 네. 근데 해리가 네. 드라마로 뜰 거라고 네. 혹은 군대에 가서 생활하는 걸로 뜰 거라고 아마 제작자는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산을 해둔 덕에 그 특정 시기에 어떤 멤버가 뜨면은 그 걸그룹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인지도를 높이고. 거기서 이제 유출을 해보면은 결국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단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저희가 생각보다 뭐 숫자 돌려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일단 깊이 있게 분석을 합니다. 한 종목당 한두 달 정도 분석을 하면서. 한두 달이요? 뭐, 내용뿐만 아니라 뭐, 장기적인 총매, 단기적인 총매 다 고려를 해보거든요.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게 다 안 되더라도 과연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지점이냐, 아니면은 안 빠질 만한 지점이냐, 이것까지를 따지는 게 조금 다르고요. 일단 선발에, 종목 선발에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적절하게 분산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나무를 좀 심어놔 뭐 번개 맞을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근데 너무 많아지면 이제 내 걸그룹, 내가 키운 걸그룹 멤버 이름조차 모르는 그걸 그래서는 안 네. 되겠죠. 네네. 걔의 강점도 잘 모르고 약점도 잘 모르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결국은 분산으로 어느 정도 그런 기다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데 뭐 한 종목을 샀다. 그러면 견디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네. 핵심이네요. 아, 우리는 지금 하루 보고 하루 주식 투자하는데 한두 달 이런 대가도 한두 달이나 공부하시고 분산 투자를 하시는데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저희들의 모습 참 부끄러워집니다. 아, 뭐 부끄러움을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아니고 그냥 저희는 네. 좀 그런 기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되었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주식이 뭔가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뭐 동반자적인 그런 느낌에서
좀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특히 대표님 나오셔서 이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 가치주의 컨셉을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령 테슬라가 지금 PR이 180배고 비슷한 동종업계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는 10배인데 테슬라의 PER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테슬라가 성장주인지 가치주인지 대표님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라는 궁금증의 시작이 어디서 나왔냐면 뭐 워낙 친하신 분이시지만 이경수 센터장께서 메리츠 증권 이경수 센터장께서 지금 무형의 가치가 지금의 회계 기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늘 얘기를 하잖아요. 테슬라 단순히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해서 쌓은 그 무형의 가치를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테슬라가 나중에 10년이나 20년 뒤에 가면 지금 성장주라고 하지만 가치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PER 180배를 단순히 그 숫자로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런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내고 계시는지 이런 고민의 지점을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희도 뭐 고민을 많이 하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현대차를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뭐 테슬라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그 간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각자가 보이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선명하게 보여서 이거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팀으로 구성을 해서 각자의 분야를 잘 볼 수 있는 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간극을 좀 메워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팀플레이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미래가 소프트웨어 업체, 물론 자율주행을 모두 다 아도를 칠 업체로 보이는 분에게는 지금의 가격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예. 이제 저희처럼, 그러니까 저처럼, 그러니까 혹시라도 계획대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논리가 가면은 저는 뭐 굳이? 그러니까 세상 모든 돈을 다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종목으로 다 벌어야 되는 게 아닌데 뭐 굳이? 라고 하는 결론을 아주 쉽게 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제가 이해하기 쉽고 쉬운 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도 뭐 능력의 범위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 게 자기가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종목에 집중하라는 말도 있지만 밖에 있는 거 과감하게 좀 생각을 좀 비워라. 뭐 꼭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벌 수 없다. 사실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명확하게 보이는 분들한테는 뭐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딱 들어서 혹은 공부를 해봤는데 공감이 안 된다면 뭐 굳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고 갈 필요가 있나. 투자는 결국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비중을 더 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런 면도 있고 솔직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종교의 영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도 뭐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니고 이경수 센터장의 휘하에 있는 뭐 김준성 애널리스트 세미나 뭐 수차례 사실은 듣고 그 논리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이 종교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디베이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미 어떤 논리적인 영역을 벗어났다. 거기 한 가지를 추가를 하면은 저는 이제 경영자의 요소를 그러니까 같이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도 경영자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선호하는 CEO의 그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각자 이렇게 좋아하는 취향이 있는 것처럼 취향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 대단한 인물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취향입니다, 사실은. 저는 돌발 행동하는 CEO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걸 종교적으로 내지는 그런 알겠습니다. 취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대한 CEO일 수 있죠. 네네. 예. 세상이 바뀌어서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어떻게 책정을 하실까 궁금했는데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시간이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꼽는 최고의 주식 조언을 해주시죠. 제가 주식 투자한 지 이제 25년째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습니다. 가치 투자의 방법 안에서 뭐 자산주 투자, 배당주 투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국 가장 마음이 놓이고 오래 가져갈 수 있고 비중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한번 사면은 이제 수백억씩 사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들고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런 상황으로 저는 상 가고 있었었고
그때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좀 개운한 느낌은 좋은 경영자가 경영하는 회사에 투자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에 가장 투자하고 싶냐 이러면 좋은 경영자가 투자하는 회사를 찾고 싶다. 그런 데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고객이 나한테 맡긴 돈을 그 사람한테 그냥 맡겨가지고 나 그냥 동반자적 관계로 편하게 가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주식 투자의 요체잖아요. 네, 그냥 돈으로 돈을 벌고 다른 사람, 다른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좋은 경영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확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채권을 투자하는 분에게는 그 어떤 경영자가 회사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재무제표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좋은 경영자일 텐데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할 한계가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찾으려면 확장성에 초점을, 확장성의 능력을 보이는 경영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품이 A였지만 B, C, D로 늘려간다든지 혹은 A 지역에만 팔았지만 B, C 지역에 판다든지 네. 이런 확장성을 보여줘야지 오래 같이 가면서 성장을 향유할 수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꼽는 회사가 동국제약, 한솔케미칼, FNF 업종은 다 다르지만 이 세 회사가 제가 회사랑 교류를 해봤을 때는 가장 경영 능력을 오랫동안 잘 보여주고 있는 예를 들면 10년치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의 그런 그 그래프를 보면은 네. 거의 역성장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사이에 제품과 지역의 확장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에서 뭐 하나만 과산화 수소만 했지만 그거를 계속 다른 제품들로 넓혀간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마데카소를 만들지만 이걸 바탕으로 뭐 마데카 크림이랑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네. 그리고 확장성 예 네. MLB를 국내에서만 팔다가 뭐 중국에다 모자를 판다든지 이런 식의 확장을 잘 가져가고 계획과 실행력을 잘 갖춘 경영자들이 하는 요 새 회사를 네. 좋은 기업이자 주식으로 꼽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업까지 소개를 해주셔서 오늘 정말 특집 중에 특집이 된 것 아,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